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한 할머니가 팥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여름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있었지요. 그런데 커다란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 배고픈데 잘 만났다. 호랑아, 이 밭밭을 좀 보렴. 가을이 지나 맛난 팥죽을 시컷 먹고 나서 딸을 잡아먹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 그거 좋겠군. 내 그때 다시 오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느덧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호랑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아이고, 조금 후면 호랑이가 와서 딸을 잡아먹을 텐데 이를 어쩌나. 그때 알밤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나와 친구들에게 팥죽 한 그릇씩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알밤아, 그 말이 정말이냐? 알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구들을 모두 불렀어요. 할머니는 뜨끈뜨끈한 팥죽을 알밤과 친구들에게 내어주었지요. 알밤과 친구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곤 알밤은 아궁이 속에 쏙, 개똥은 부엌문 앞에 철퍼덕, 맷돌은 부엌 천장에 달랑, 멍석은 앞마당에 벌러덩, 지게는 대문 옆에 우뚝 서 있었지요. 조금 후 호랑이가 성큼성큼 부엌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흥, 맛있는 팥죽 냄새. 할멈, 할멈, 어딨어? 호랑아, 방 안에 등불이 꺼져 팥죽을 줄 수가 없구나.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오렴. 호랑이가 불씨를 꺼내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알밤이 호랑이의 눈을 탁 쳤어요. 아이고, 내 눈, 내 눈! 호랑이가 팔딱팔딱 뛰며 부엌 문을 나오자 맷돌이 호랑이 머리에 쿵 떨어졌지요.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아이고, 죽겠나! 호랑이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개똥을 밟고 찍 미끄러져서 쭈르르르르 멍석 위에 털썩 쓰러졌어요. 그때 멍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번쩍 지고 재빨리 강물에 붕덩 던져버렸지요. 알밤과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안심하며 살게 되었구나. 그 후 팥죽 할머니는 맛난 팥죽을 두루두루 나눠주며 오래오래 사셨답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오늘은 아기 꿀벌 마야가 처음으로 꿀을 따러 성 밖으로 나가는 날이에요. 언니 벌 카산드라는 마야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붕붕, 마야, 꿀을 따고 돌아오는 길을 잘 기억해 두렴. 그리고 무서운 말벌과 거미는 늘 조심해야 한단다. 붕붕. 카산드라 언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마야는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요. 마야는 성을 나와 향기로운 꽃밭으로 갔어요. 붕붕붕, 이야, 바깥 세상은 정말 멋진걸? 붕붕. 마야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카산드라 언니가 말한 것을 깜빡 잊어버렸지요. 붕붕, 나에게는 침이 있으니까 말벌 따위는 겁나지 않아. 그래, 더 먼 곳으로 가봐야지. 붕붕붕. 마야는 다른 벌들과 떨어져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한참을 날아가던 마야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어요. 붕붕, 옳지, 저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마야는 작은 금파리가 앉아있는 연잎 앞에 앉았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커다란 잠자리가 날아오더니 금파리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놀란 마야가 울먹울먹하자 잠자리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윙윙,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파리를 잡아먹지 않으면 난 굶어 죽는단다. 곤충들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면서 살아가지. 윙윙. 점점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야는 꽃 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지요. 그런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루트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줘요! 딱정벌레 크루트가 몸이 뒤집힌 채로 버둥거리고 있었지요. 마야는 용감하게 빗속을 날아가 크루트가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풀줄기 끝을 힘껏 눌러주었어요. 살았다. 고마워. 넌 정말 용감한 꿀벌이구나. 크루트 말에 마야는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마야는 그 뒤로도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꼭 만나고 싶던 사람을 보려고 마을로 갔어요. 때마침 지파리 한 마리가 마야 곁으로 다가왔어요. 붕붕,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라고 해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붕붕. 마야가 묻자 지파리가 대답했어요. 윙윙, 나는 푸크라고 해.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못 잡아서 안달이지. 게다가 욕심쟁이야. 먹을 게 많아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걸 싫어하거든. 윙윙. 어? 이상하다. 사람은 우리들에게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붕붕. 마야는 푸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마야는 잠잘 곳을 찾아다녔어요. 붕붕, 이 끈적끈적한 은실은 뭐지? 마야가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살려주지. 어디선가 나타난 무당거미가 말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야는 무당거미가 자신을 속이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지요. 무당거미는 마야를 거미줄로 칭칭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무당거미 이놈! 내 목숨을 구해준 마야에게 무슨 짓이냐? 이곳을 지나가다가 위험에 빠진 마야를 본 딱정벌레 쿠루트가 외쳤어요. 무당거미는 아주 못마땅했지만 단단한 껍질로 쌓인 쿠루트를 이길 수 없었지요. 쿠루트는 거미줄을 끊고 마야를 구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쿠루트 아저씨. 은혜를 갚은 건데 뭘. 잘 가라, 마야. 마야는 쿠루트와 헤어져 연못으로 날아갔어요. 붕붕. 연못 위로 보름달이 두둥실 떴어요. 죽을 뻔한 마야는 집 생각에 눈물이 났지요. 마야는 연잎 위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아기 꿀벌아, 왜 울고 있니? 수련에서 꽃의 요정이 나와 물었어요. 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 울지 말거라. 꽃의 요정 말에 마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붕붕,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싶어요. 붕붕. 꽃의 요정은 살짝 웃으며 마야 손을 잡고 달빛 속으로 날아갔어요. 꽃의 요정과 마야가 날아간 곳은 숲속 풀밭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 소년과 소녀가 앉아 있었지요. 소녀가 소년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러자 소년이 환하게 웃었지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카산드라 언니가 말하던 사람이에요. 붕붕. 마야가 이렇게 말하며 옆을 보았지만 꽃의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답니다. 붕붕, 소원도 풀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붕붕붕. 다음 날 아침, 마야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야는 나무 위에 있는 지네에게 길을 물었지요. 너 히에로모스는 모르는 게 없지. 저쪽 길로 가면 돼. 하지만 그보다 말벌부터 조심해야 할걸? 말벌 나라가 바로 저 뒤에 있으니까. 마야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지네가 가르쳐준 쪽으로 날아갔어요. 꼼짝 마라, 꼬마벌! 까맣고 노란 줄무늬가 있는 괴물이 나타나 외쳤어요. 바로 마야보다 몸집이 큰 말벌이었지요. 말벌은 길고 큰 다리로 마야를 붙잡았어요. 마야는 있는 힘을 다해 침을 쏘려 했지만
단단한 갑옷 같은 몸을 한 말벌에게는 소용이 없었답니다. 마야는 말벌 나라로 끌려가 어두운 감옥에 갇혔어요. 말벌들은 모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내일 해 뜨기 전에 꿀벌 나라를 공격한다. 알겠느냐? 여왕 말벌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붕붕붕, 이를 어쩌지?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할 텐데, 붕붕붕. 마야는 도망칠 궁리를 하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야는 말벌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있는 힘을 다해 창살을 부러뜨리고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히에로무스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서둘러 날아갔지요. 한참을 날아 꿀벌 성에 도착한 마야는 곧바로 꿀벌 여왕에게 갔어요. 말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왕은 재빨리 말벌과 싸울 준비를 했지요. 새벽 무렵 수많은 말벌들이 쳐들어왔어요. 말벌들이 꿀벌들보다 강했지만 미리 대비한 꿀벌은 말벌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싸움이 끝난 뒤 마야는 여왕에게 말했어요. 붕붕, 여왕님, 제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정말 죄송해요. 마야가 잘못을 뉘우치며 말하자 여왕은 마야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넌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어. 너처럼 용기 있는 꿀벌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마야, 앞으로도 나를 많이 도와주렴. 붕붕, 네, 여왕님, 정말 고맙습니다. 붕붕. 그 뒤로도 마야는 꿀벌 나라에서 용기 있고 씩씩하게 살았답니다. 수박에서 당나귀가 태어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고 게으른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농부의 아내가 시장에 가서 콩을 팔아오라고 했어요. 여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콩판 돈은 잘 챙겨서 돌아와야 해요. 아유, 알았어요. 콩을 팔러 간 농부는 시장에 나가 간신히 콩을 팔았지요. 콩을 판 돈을 손에 들고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양은 공처럼 동그랗고 색깔은 초록색인데 검은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요? 궁금해하는 농부를 보고 장사꾼은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천하에 게으르다는 그 농부구먼. 수박이 뭔지도 모르는가 본데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 아, 이건 말이오. 아이, 귀하디 귀한 당나귀 알이지요.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렇지요.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닷새만 묻어두면 여기서 아기 당나귀가 태어난답니다. 농부는 처음 보는 신기한 알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헐레벌떡 부엌으로 갔어요.
농부는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그 동그란 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지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불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콩판 돈으로 귀하디 귀한 물건을 샀소. 저것은 당나귀 알이요.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렇지. 오늘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 되는 날에 저 알에서 당나귀가 태어날 거요. 농부는 빨리 닷새가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당나귀가 알을 깨고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여보!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번 가보세요. 농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불을 들춰보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닷새가 지나자 온 집안에 지독한 냄새가 퍼졌어요. 농부는 이제 당나귀가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불을 확 젖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나귀가 나오기는커녕 알이 푹 썩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썩었잖아. 냄새. 아이고, 어째 처음부터 좀 이상하더라 하니. 아이고, 어서 갔다 내다 버리고 와요. 아이고, 냄새. 농부는 썩은 당나귀 알을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언덕 아래로 휙 내던졌지요. 터진 당나귀 알은 그때 마침 언덕 아래에서 풀을 뜯고 있던 새끼 당나귀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깜짝 놀란 새끼 당나귀가 언덕 위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농부는 새끼 당나귀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썩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먼. 알이 푹 썩은 후에 당나귀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아유, 괜히 버렸잖아. 농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농부는 당나귀를 끌고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말뚝에다 당나귀를 단단히 메어놓았어요. 뒤늦게 당나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은 집집마다 당나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농부의 집 말뚝에 자기의 당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내 당나귀가 여기 있었구나. 아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당나귀 주인은 기뻐하며 당나귀를 얼싸 안았어요. 거 누구 없소. 우리 당나귀가 이 댁에 매여 있으니 내가 데리고 가겠소. 당나귀 주인의 말에 게으른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요? 이 당나귀는 오늘
알에서 태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오. 에이, 뭐요? 당나귀가 알에서 태어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보았나? 바보라고 했어? 누가 바보란 말이오? 분명히 내 알에서 태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오. 당나귀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농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나귀가 알에서 태어난다고? 그런 알이 있으면 나도 좀 사야겠네 그려. 아이고 말도 안 돼. 게으른 농부는 실컷 망신만 당하고 얼굴이 벌개졌어요.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한 엄마가 어린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방아도 찢고 배도 짜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온종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떡을 얻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한 고개를 넘자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엄마는 또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세 번째 고개에서도 네 번째 고개에서도 나타나서 엄마의 떡을 모두 빼앗아 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의 치마 저고리를 빼앗아 입고는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호랑이는 문 밖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런데 오누이가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달라서 들키겠는걸? 에이,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래. 감기. 오누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털이 숭숭 난 앞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오누이가 만져보니 엄마 손이 아닌 거야.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맞다, 털. 내 손에 털이 나 있지. 이거 들키겠는걸? 이거 어떡한다? 그렇지. 아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오누이는 이상해서 문틈으로 밖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야. 얼른 도망가자.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도망을 쳤어요. 집 뒤에는 마침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오누이는 급히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이리저리 오누이를 찾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오누이를 보았어요. 흠, 얘들아, 그렇게 높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는 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의 말에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발랐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기는커녕 주르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만 쿵 찧었지요. 내 엉덩이 살려. 그 모습을 본 여동생이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넌 참 바보로구나.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발 디딜 곳이 생기니 쉽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어 발 디딜 곳을 만들며 성큼성큼 올라왔어요. 이런, 큰일 났네.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왔어. 하느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오누이는 간절히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 한 개가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그러자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오누이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호랑이가 막 오누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호랑이가 잡고 올라가던 동아줄이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땅으로 꽈당 떨어지고 말았지요.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빠는 밤을 환하게 밝히는 달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낮을 환하게 밝히는 해님이 되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면 모든 동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어느 날 밤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배가 고파 죽겠네. 오늘은 토실토실 살찐 돼지를 잡아먹을까? 송아지를 잡아먹을까? 배가 고픈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이리저리 먹잇감을 찾았어요. 호랑이가 외딴 초가집을 지나려는데 이게 웬 떡이에요? 외양간에 토실토실 살찐 송아지가 자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려 송아지를 물어 가려는데 방 안에서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아기가 어찌나 크게 우는지 호랑이는 깜짝 놀라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가 씩 웃었어요.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우렁차다. 울음소리가 큰 걸 보니 더실더실하겠는걸? 이 녀석을 잡아먹어야겠구나. 어흥! 호랑이는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얼른 뚝 하렴. 엄마가 만난 엿줄게. 울음 뚝. 아기 엄마의 말에도 아기는 앙앙 울었어요. 아가야, 얼른 뚝 하렴. 지금 밖에 늑대가 왔어. 얼른 뚝.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가야, 지금 밖에 호랑이가 왔어. 아유, 무서워. 뚝! 아기는 울음을 멈추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앙앙 울었어요.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호랑이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저 아기는 내가 무섭지도 않나? 나를 보면 숲속 모든 동물들은 벌벌 떨며 도망가기 바쁜데 저 녀석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에이, 자존심 상해. 당장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막 방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아기 엄마의 말이 들렸어요. 옛다,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시끄럽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걸까?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호랑이가 왔다는 말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기가 곶감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쳤으니 곶감이 무섭기는 무서운 놈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지요. 안 되겠다. 곶감을 만나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곶감 소리에 겁에 질린 호랑이는 살금살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무언가가 덜썩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자기 등에 올라탄 것이 곶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후! 호랑이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곶감이 아니라 도둑이었어요. 담을 넘어 뛰어내린다는 것이 호랑이의 등에 내린 것이지요. 소 등인 줄 알고 올라탔던 도둑은 자기가 올라앉은 것이 호랑이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울상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도둑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줘. 어흥, 어흥. 호랑이는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산길을 달리다 빙빙 돌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했어요. 이리 쌩 저리 쌩 빨리 내달렸지요.
호랑이 등에 탄 도둑은 도둑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전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호랑이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이고!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려서 기진맥진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도둑은 호랑이를 붙잡고 있느라 녹초가 되었어요.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나자 도둑은 훌쩍 뛰어 올라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휴, 살았다. 10년 감수했네. 이제야 곶감이 떨어졌네. 정말 죽을 뻔했어. 지친 호랑이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토끼, 다람쥐, 사슴, 너구리, 생쥐, 참새, 제비도 모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님, 오늘은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센 놈이 있었어. 그게 누군데요? 바로 곶감이란 놈이란다.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호랑이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곶감 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꽁지가 빠지게 쏜살같이 도망친 호랑이를 보고 동물들은 까르르 깔깔깔 웃었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자고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이 녀석아,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잠만 자니 어떻게 할 거야? 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난 더 자야 한다고요. 아니, 이 녀석이 그렇게 게으름만 부릴 거면 당장 나가! 게으름뱅이 총각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산을 하나 넘자 웬 초가집이 한 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초가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상한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그게 뭐예요? 이건 소머리 탈이라네. 소머리 탈이요? 진짜 소 얼굴같이 생긴 탈이네요. 그렇다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게으름뱅이 총각은 귀가 솔깃했어요.
이 달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럼 이 달만 쓰면 평생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한번 써볼까? 게으름뱅이 총각은 소머리 달을 얼른 눌러 썼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온 몸에 수북이 털이 나고 소뿔이 불뚝 솟아오르고 입에서는 음메 소리가 나더니 금세 소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의 목에 소 고삐를 메고 장터로 나갔어요. 소사시오! 소사시오! 한 농부가 다가오더니 이놈 참 일 잘하게 생겼군! 하며 할아버지에게서 소를 샀어요.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소 고삐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밭에는 절대 못 가게 하시오. 그날부터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온종일 일만 했어요. 매일 힘들게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건 고작 여물죽이었어요. 농부 아저씨,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해도 입에서는 음메 소리만 나왔어요. 아저씨, 힘들어 죽겠어요. 좀 쉬었다 할래요. 해도 음메 하는 울음소리만 나왔어요. 어느 날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게으름뱅이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에잇!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물을 우적우적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머리 달과 소가죽이 훌렁 벗겨지면서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살았다! 살았어! 물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지요. 산속에 있던 초가집과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대요. 기름장수와 호랑이. 아주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야. 깊은 산 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대. 어찌나 크고 힘이 센지 호랑이가 어흥 하면 산속의 짐승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고 하암 하는 하품 소리에 지나가던 새들도 푸드덕 놀라 달아났지. 그런데 소금장수 하나가 커다란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소금을 팔러 다녔어. 소금 사료, 소금 사료, 짭짤하니 맛난 소금 사료.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으니 소금 장수는 걱정이 되었어. 그런데 저 앞에 커다란 동굴이 하나 보이네. 옳지, 잘 됐다. 오늘은 저 동굴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겠구먼. 소금 장수는 동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는데 동굴이 점점 더 커지더니 물컹 하는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꿀꺽 삼킨 거야. 아이고, 여기가 어디래? 컴컴하고 축축한 곳이 무슨 동물 뱃속 같구먼. 호랑이가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하더니 배가 아직 덜 찼는지 아까 그 고갯길에 커다란 입을 떡 벌리고 또 앉았네. 이번에는 기름장수가 큰 단지를 짊어지고 고갯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기름사료, 기름사료, 선비양반 등잔불 환히 밝혀라, 기름사료. 기름장수도 길을 걷다가 또 동굴인 줄 알고 호랑이 입속으로 쑥 들어갔어. 굴떡 하고 호랑이가 기름장수도 삼켜버렸어. 대굴대굴 대구르르, 기름장수도 호랑이 뱃속으로 굴러 떨어졌지. 워메 워메, 아 여기가 어디단가? 살다 살다 별 이상한 데를 다 와본단께. 기름장수는 등잔에 불을 밝혀 주위를 살펴보았어. 그러자 저만치서 소금장수가 걸어오네. 아이고, 그 누구단가? 난 소금장수여유. 만나서 반갑구먼유. 몸에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니 나도 반갑단께. 난 기름장수지라. 근데 우리가 지금 호랭이 뱃속에 있는 거 맞지요? 어떻게 나갈까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서로 반가워하며 나갈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어.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이리 가도 구불구불, 저리 가도 꼬불꼬불,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나갈 길이 보이지를 않네. 그러다 두 사람은 슬슬 배가 고팠어.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먼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뭐 좀 먹고 나서 나갈까요? 소금 장수는 작은 칼을 꺼내어 호랑이 뱃속 고기를 뚝 떼어내지 뭐야? 그러더니 소금을 솔솔 뿌려서 맛있게 간을 했지. 그랬더니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 아이고 배야, 호랑이 살려, 오홍.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호랑이 뱃속에서 벌러덩 넘어지더니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며 난리도 아니야. 그러다가 기름장수의 뜨거운 기름이 엎어지는 바람에 호랑이는 더 깜짝
깜짝 놀랐지.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뜨거, 뜨거. 아이고 뱃속이 뭐 이래.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어후. 호랑이는 앞으로 푹 고꾸라지면서 부지직 하고 똥을 쌌지. 그때 똥이랑 같이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슝 하고 밖으로 나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껄껄 웃었어. 우메, 호랑이 뱃속 구경 한번 잘했다. 그러게 말이여유. 두 사람은 무사히 밖으로 나와서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마을로 갔어.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칭찬했지.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큰 호랑이를 잡아왔으니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노라. 참, 별일도 다 있지 뭐야.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를 꿀떡 삼킨 호랑이가 혼쭐이 났네요. 재미있는 동화를 신청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이모도 정말 즐겁게 읽었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곧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동화예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전래동화도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지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으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귀한 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고하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이 감사해지는 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 아이한테 참 미안한 순간이 있어요. 한 번만 내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아이를 나무랐던 일도 생각나고요. 더 세심히 보살펴줘야 했는데 하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던 경험 있으시지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키운다고 키워도 돌아서면 미안하고 안쓰러워지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그걸로 좋게요.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내일은 더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운 내세요. 밤이 깊었어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아가들과 함께 편안한 단잠 주무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